얼마 전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궜던 피지컬 갤러리의 가짜 사나이. 여성인 내가 보기에도 심금을 울리는 여러 에피소드와 대응군이 웅장해지는 명언들. 하지만 그 주옥 같은 명장면 중에서도 나의 승모근이 단단하게 경직되는 단 하나의 장면. 소리 내지 마! 오늘 유비가 준비한 콘텐츠 최대한 조용하게 짜장면, 짬뽕, 탕수육을 먹어보도록 할 건데요. 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. 이건 다 먹어야 되는 거고요. 60으로 가도록 할게요. 오케이. 60dB를 넘어갈 경우 비시험금 1000개에서 마이너스 20분씩 차감이 될 거고요. 만약 한 번도 데시벨이 아닐 경우에는 1200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5, 4, 마이크 테스트 1, 2, 잽잽 플러스 한 번도 안 흘리면 100개 드림. 네. 껍질은 안 발라내시나요? 누구인가? 탕수육도 먹어주세요. 고기의 첫맛은 소스 없이 먹는 거 아닙니까? 유비야, 콜라 얼음컵에 따라 줄 수 있어. 콜라도 포함이야. 콜라는 아니지. 그런 의미에서 단무지에 짜장 올려서 먹어주세요. 지금 누가 소리를 내었어?
근데 따라고만 했지 따라 마시라고는 안 했는데 서비스 정신 오전누 키키루 빈봉. 야 이거 존나 힘드네. 와 씨 미치겠네 이거. 와 어. 양파 춘장에 10시 방향 한번 7시 방향 한번 찍어서 먹어주세요. 수육 3개 조져주세요. 짬뽕 국물 한번 먹어줘. 그거 먹고 얼음 하나 씹어주세요. 통합포 3분 내로 막 다 먹는데 데시벨은 그대로라고? 그래 4분 해주면 안 돼? 3분 30초 단무지도 다 먹어야 돼? 혹시? 말이 안 돼 말이 바로 67 뜨네 말이 안 된다고 처음부터 아 그래. 소리 내지 마!